네, 강모고요. 나이는 36살. 그 바이오 쓰다가 그 파손돼서 제 맞추려고 했어요. 네, 되게 심해서 군대에서도 되게 심해가지고 좀 고생했고, 부모님도 옆에 자실 때 주무실 때 막 계속 뭐 깨우고, 그 일할 때 출장 가서도 옆에 분이 이게 코 고는 소리보다는 이제 무호흡증이 좀 있으니까, 이게 숨을 안 쉬니까 죽을까 막 걱정돼서 뭐 못 주무신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네, 사용할 때는 많이 개선됐어요. 네, 그리고 그 코 안 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, 제일 크게 느낀 거는 이제 출장 다닐 때 차를 타고 다니면 하루 종일 졸렸는데 바이오가 나니까 좀 많이 거의 안 졸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네, 잠도 편하게 자고. 제가 처음에 무호흡인 줄 모르고 이비인후과 갔다가 그 코골이 수술 같은 거 하려고 했는데, 선생님께서 이거는 뭐 코골이 수술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 소견서를 쓸 테니까 대학병원에 가봐라 이래서 대학병원에서 검사받고, 이제 양악기나 뭐 이런 걸 뭐 얘기하시다가 나이가 어리니까 양악기 쓰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일단 그거부터 써보라고 하셔가지고 추천받아가지고 썼어요. 그냥 병원에서 교수님께서, 그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젊으시니까 이거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다고, 그 양악기 쓰기 전에 한번 써보시라고 추천해 주셔가지고. 네. 수술도 뭐 안 된다 하시고, 뭐 양악기는 되게 불편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냥 한번 해보자 그냥 이런 심정으로 그냥 했어요 처음에는. 한번 파손돼가지고 한번 에이스 받은 적도 있는데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시고 잘 해주셨는데, 좀 지점이 몇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잖아요. 네, 네, 그 저도 그 서울에 가야 되나 알아봤는데 그 코로나 때 망설였었는데 계속 카페 부산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 바로 연락해가지고 예약 잡았어요. 네. 네.